에스겔서 24장. 자,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선지자의 그 삶이 참 그렇네요.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참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아홉째 해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이제 아홉째. 아까 우리가 지금 언제 시작했죠? 맨 처음에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예. 서른째 해 넷째 달. 아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뭐 5년. 네. 그 달 초다세. 그러니까 5년 됐으니까 아홉째.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저기 말씀을 시작하고 벌써 한 4년 됐네요. 그죠? 네. 인자야, 너는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의 이름. 오늘의 이름이라는 게 날짜를 기억하라 그 말이겠죠. 그 말이겠죠. 네. 케이데이브 영정역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날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날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자, 가마를 하나 걸어라. 예.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뼈까지 담아라. 예. 예.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승업.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 지금 예. 녹성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와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여기 아까 이제 비유를 풀으라 그랬는데 비유는 일정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그 지금 이 가마가 이제 가마에 삶는데 이 가마가 녹이 쓸었다 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 가마를 쌓았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도 가마인데 이 가마가 녹성 가마다. 죄를 많이 지은 가마다. 예, 뭐 예, 그래 녹성 가마다. 예. 그걸 또 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발 위에 두었도다. 자, 이제 피는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흙으로 덮어야죠. 흙을 덮으라 했는데 이제 흙으로 덮지도 않고. 네. 내가 그 피를 맨발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 그러면서요. 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림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네, 그 나무를 이제 계속 불을 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가마가 빈 후에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깨끗하게 되지 않은 순종하지 않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도 있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너를 재판하리라. 이제 앞장에서도 이제 여기 앞장에서 이 우리 이제 이 이야기가요. 이
이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 너가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하라라는 그런 건데 오늘 누가 판단한다? 불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봤을 그렇죠. 때 앞으로 예. 올 바벨론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판결할 것이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안에 아, 예.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네. 좀 잔인하신 분 같아. 그렇죠. 이렇게 왜 사람 와이프를 죽이니까. 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지금 예수결의 아내가 죽은 게 지금 뭐라고요? 예. 지금 이제 백성이 뭐라 했어요, 지금?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결이 뭐 하여튼 지금 뭐 그렇게 있는 거죠. 아내가 죽은 울지도 않고. 네, 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그렇죠. 신을 입술을 가리지 음식도 안 않고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자, 그 뿌려둔 이게 결국에는 에스겔의 아내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일까? 예. 그렇죠. 그렇게 22절 23절에 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라 이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지금 여호와를 아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에스겔이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수건에 머리 동이지도 않고 이런 거를 지금 다할 거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뭐좀 일반적인 그런 그 장례와 그런 태도가 아니니까 제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이 예언자라는 걸 아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성전이네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예루살렘 성전. 힘은 뭐겠어요? 힘은 뭘까? 말씀일까? 토라할까? 네. 하나님 예, 말씀인 것 즐거워하는 같아요. 영광. 그 다음에 그 눈이 기뻐하는 것 안에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 자녀를 데려가는 날 성전도 안에도 자녀도 없어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기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에스겔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겠죠.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제 에스겔이 표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표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 사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뭐 그냥 옥살이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만델라 같이 뭐 30년 이상을 옥에 있으면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또 자기 조국을 위해서 또 헌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